오늘 여러분들의 공을 잊지 않고 10배, 아니 100배로 대갚아 주실 것이오. 병부령, 내가 보위에 오르다니 태자전하께서 계시거늘 그 무슨 불경한 말이오? 백제정벌이오, 대왕폐하께서 태자전하에 대한 총애가 사그라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황제께서 왕자에 대한 총애가 크시고 당 조정에서 명망도 높으시니 앞일은 모르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자, 우리 가문에서는 황금 10만 냥과 비단 300필을 바치겠소이다. 우리 가문에서도 재물을 내겠소이다. 좋습니다. 임마나, 네 지금 병부령과 무슨 짓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냐? 형님, 검은 대족들에게 재물을 추념해달라. 지거라! 대왕 폐하께서 거친 밥을 드시고 계시고 백제로 출정한 군사들이 백제 반군과 싸움으로 죽어가고 고구려 침공으로 북한산선 백성들이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찌 왕자란 자가 검은 대족들이 베푸는 향응에 취할 수 있단 말이냐? 네 대왕 폐하의 핏줄을 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냐? 대체 전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듯합니다. 내 밖에서 병부령이 임문이를 태자로 부추기는 것을 들었거늘 병부령 자네가 당 황제의 죽은 노릇을 하며 조정의 문을 흐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으로 나를 음멸하려는 것이냐? 전하, 이자들을 문취하면 죄상이 드러날 것이니 이들을 모조리 태자궁으로 끌고 가라. 예, 대전하. 나오시오. 왜 있습니다, 전하? 대전하, 전하 왜 있습니다? 형님, 저들은 죄가 없어. 당장 풀어주지 않는다면 오늘 일을 후회하시게 될 것이오. 당 황제의 신하된 노릇을 하며 이 나라의 조정을 진당세골은 물들인 자들 징치하는 일이니 내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임문아, 내 형으로서 충고하마. 네 진정으로 아버님과 큰애 속에 삼만일통의 대의를 위하고자 한다면 당 황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네 스스로 신라의 충신이자 삼만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검은 대족 수장들이 어찌 병부령에게 재물을 바친 것인가? 나를 태자 자리에서 폐위시키려고 군자금을 바친 것인가? 태자 전하, 검은 대족 수장들은 재물을 체념하여 당군에게 제공할 군량미와 백제 백성을 구휼하는 양곡을 마련고자 모인 것입니다. 폐태자라니요,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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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들 다무시오. 검은 대족 수장들의 조정 친당파를 통해 당황실에 줄을 대어 장차 더 큰 대가를 얻기 위해 재물을 바치 것을 내모를 줄 압는가? 참으로 가증스럽구려. 왕실 재물이 바닥이 나도 쌀 한 톨 바치지 않는 그대들이 어찌 병부령의 말에 넘어가 줄줄이 재물을 바친단 말이오? 이것이 정녕 그대들의 충정이란 말인가? 병부령, 저들에게 걷어들인 재물로 나를 폐태자시키고 누구를 태자로 추대하려고 한 것인가? 태자께 무슨 말을 해본들 믿어주지 않을 것이니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하라? 죄인이 바른 대로 구할 때까지 매를 쳐라! 등뼈가 나가면 발도 쏘지 못하고 말 위에도 오르지 못할 것이거늘 어서 입술 짓고 하지 못하겠느냐? 어서 말을 하거라, 말을 해! 나는 억울하오이다! 대장! 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대자, 네 어찌 근신령을 넣...